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더 상승 직독직계 23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데이. 우리 과거의 어느 날을 원데이라고 하죠. 과거. 자, 어느 날. 자, after grocery shopping. 식료품 쇼핑을 한 후에 나는 was sitting, 앉아있는 중이었다. 자, as는 여기서는 좁은 장소죠. 자, 버스탑 하면은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자, when 그 버스가 도착했을 때, 뭐 내가 기다리던 버스겠죠. 끊고, 자, I just hopped on. hopped on은 여기서 무슨 자면 jumped on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뛰어올랐다. 자, not until 이게 중요한데 해석이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되어서야. 하면 뒤에 오는 게 되어서야. I got home and reached for the house key까지 끊어주시고 not이 부정어가 됐으니까 조동사 도치 됐죠. 그래서 도치구죠. 여기도 문법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id I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가 앞으로 나오고 did I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집에 도착하고 자 reach for the key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열쇠를 찾다. 리치가 팔을 뻗다 뜻으로 찾다 뜻이에요. 열쇠를 찾을 시간이 되어서야 나는 깨달았어. 자, 이것은 접속사입니다. 자, 내가 had left도 여기서 시제주의. 자, 시제가 해서 대가 걸었었죠. 내가 남겨놨다고. purse는 지갑. 자, 지갑인데 보통 여자 지갑을 purse, 남자 지갑을 wallet이라고 하죠. 자, on the bench, 벤치 위에. at은 또 좁은 장소, 버스 스탑에. 자, 내 심장은 시작했는데 to be 목적어. 자, 뛰기 시작했어. 그래서 뛰다. 자, faster. 이단. 이다야죠. 자, 더 빨리. 자, because 접속사 네모칸. 자, 왜냐하면 all my cash 주어예요. 자, for the month 그 달이란 말은 한 달을 위한 내 모든 현금이 was in 내 지갑 안에 있었어. 자, 내가 어떻게 get by는 reach의 뜻이에요. 도달할까. 자, 그래서 by는 수단을 나타나고 자, without money 돈이 없이는. 자, 그래서 by 전치사도 주의하시고 자, 내가 said 말해서 내 스스로에게 나는 rushed, 서둘렀다. 서둘러서 to catch. catch a bus는 버스를 잡았다. 자, 그리고 CJLG가 지금 rushed의 과거 한번 썼고, headed가 머리를 들이밀다의 뜻이죠. 향하다. back, 다시 향했어. to the bus stop으로. 자, on ing 혹은 upon ing의 뜻은 우리가 해석을 as soon as로 합니다. 하자마자의 뜻이죠. 자, 그럼 도착하자마자 at 또 좁은 장소, 버스 스탑에. 나는 시작했는데 frantically search. frantically는 미친 듯이. 자, 시작했는데 저 searching이 지금 목적어요. 자, 찾는 것을 시작했어. 뭐를 위해서? 내 지갑을 위해서. 자, right at that moment. 그래서 that은 지시대명사죠. 그 순간. 그 순간이란 말은 내가 미친 듯이 찾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자, something. 무언가가 caught. caught my eye니까 내 눈을 사로잡았어. 자, from under the bench. 벤치 아래에서. something familiar 하면은 친숙한.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것은 나의 지갑이었고 그리고 fortunately 부사. 자, fortunately 하면 행운이도. 자, all my money. 자, all my money 머니 셀 수 없다고 봤어요. 단수로 취급했습니다. 자, 모두 내 돈은 still 여전히 in there. there이 말하는 건 어디요? purse죠. 그래서 지갑 안에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 알파고 씨와 주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갑을 버스 정류장 벤치 밑에 두고 갔다가 다시 찾게 되어서 안심한 필자.